안녕하세요 여러분. 와죠 스림신.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패션 하울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사실 너무 즐겁거든요. 그래서 샵사이다에서 이렇게 옷을 몇 가지 사왔습니다. 옷과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점들이 꽤 많았는데 그거는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일단 뜯어볼까요? 아 슝슝. 첫 번째 룩은요? 어머 세상에. 사실 제가 이런 원피스는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. 평소에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요. 약간 텐션감이 있어가지고 몸이 착 감기는 느낌? 여기 밑에 스타킹 이것도 샀거든요. 고피디님이 보시더니 웬 타잔 같은 옷을 샀냐고 하시는데 또 여기 보석이 막 자글자글 박혀있어요. 그래갖고 막 포인트가 될 것 같아. 환공포증 여러분 조심하세고요. 입으면서 보석이 막 후토로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단 한 개도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요 초커 요즘에 또 요런 꽃 요즘에 또 꽃 요런 초코 굉장히 인기잖아요. 그래서 하나 사봤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고 약간 이렇게 포인트 되는 느낌? 과감한 룩 한번 입어보았어요. 네, 두 번째 옷은요. 제가 고급스러운 니트 탑과 요거 카즈하와가 착용을 해가지고 인기가 됐던 그런 스커트더라고요. 또 안 입어볼 수 없겠죠? 제가 카즈하는 아니지만 너무 예뻐서 사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상세 페이지 치수 보고 사면 딱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S를 사긴 했는데 요게 조금 크게 나왔어요.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하이웨스트가 아니고 원래 골반 치마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것도 못 참거든요. 왜냐면 또 뱃살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하이웨스트로 입기 위해서 X스몰로 샀어요. 이게 무슨 일이니? 제 인생 처음이에요. 조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작게 사면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입을 수 있고 그냥 정사이즈로 사면 골반에 내려서 입을 수 있다는 점. 치마 딱 요즘 스타일. 이렇게 골반 쪽에 치마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약간 체형 커버되면서 되게 편안한? 다만 속바지는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얇아서 한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만한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. 요 니트 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고 좀 탄탄하거든요? 근데 살짝 더워. 지금 시즌이 요즘 날이 너무 덥다. 그죠? 벌써 한여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선선해지면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봄, 가을용 니트인 것 같긴 한데 옷은 되게 잘 맞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고급스러워. 입어봤습니다. 다음은요. 제가 스커트는 그대로 두고 새로 산 스타일의 탑을 하나 입어봤거든요. 되게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한 느낌의 탑은 처음이라서 뭔가 팔이 되게 낯선데 말이죠. 특이하게 이렇게 달려있거든요. 요거 그냥 한 바퀴 둘러가지고 마치 스카프 한 것 같은 일석이조의 느낌을 내는. 생각보다 되게 잘 늘어나거든요? 보이시죠? 엄청 신축성이 있어서 좀 커요. 이거는 한 사이즈 작게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편하고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는? 아 큰일 났어! 아니 이게요 이렇게 팔뚝팔찌인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 포인트 딱 주면은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부러졌습니다. 이런 오마이갓. 제가 쇼핑하면서 느껴보니까 샵사이다는 쉬인보다 좀 더 데일리한 느낌?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국향 느낌이 났어요. 그래서 진짜 한국 쇼핑몰 약간 지그재그 같은 데서 쇼핑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또 무료 본품도 되고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쉬인보다는 조금 얌전하고 자연스럽고 그냥 누구나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을 만한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인기템들 중에 하나 제가 상세 사이즈를 보고 골랐는데 청바지들이 기본 디자인이 많기는 했는데 보니까 허리들이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골반이나 엉덩이는 되게 편한데 허리가 조금 커서 앉을 때나 뭐 이렇게 숙일 때 살짝 들리잖아요. 그런 느낌이 있어서 허리는 살짝 줄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핏이나 이런 게 되게 편해서 기본 바지 구매하실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셔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바캉스 룩 같은? 깔끔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아 이거 아쉽다! 사육사 같다고? 이런 색깔 입으면 사파리 생각나시는 거예요? 깔끔하네 옷이. 사실 여기서 뚝 떨어지면 되게 부해 보이잖아요. 그런 걸 방지해주는 느낌? 아 따가워! 아 여러분 다음 룩은요 저도 모르게 욕을 해버리고 말았네요. 뭐야 이렇게 입으라고? 미친놈들 아니야? 수지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. 안 살 수가 없죠. 물론 저 수지는 아니지만 팔 끝으로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딱 구매를 했는데 그때 왜 수지가 이걸 단독으로 안 입고 위에 티셔츠를 입었는지 알 것 같아요. 이게
지금 보시면은 이 가슴 절개 라인에 맞춰야 예쁘기 때문에 여기가 딱 맞으려면 이걸 끌어내려야 된단 말이죠. 근데 끌어내리면 어머! 다 보여.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라고. 너무 조그매. 그래서 왜 아주 벗고 다니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요 탑이 너무 예뻐서 세트로 사고 싶었는데 셋업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브라운 바지를 샀는데 근데 바지가 의외로 더 마음에 들어. 너무 편하네. 오버핏이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거든요. 바지가 의외로 득템이고 요 탑은 아쉬워요. 짜잔! 마지막!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! 아이브 아이엠 스타일! 유니폼 스타일, 스쿨룩 느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? 너무 예뻐! 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크롭 스타일이거든요? 그 어깨 패드도 살짝 들어있는데 요즘 어깨 패드 되게 뽕 과한 애들 있잖아요. 가뜩이나 저는 어깨가 좀 있는데 뽕이 너무 들어가면 진짜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? 근데 얘는 적당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고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조금 덜렁거리지만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고 이걸 풀면 안에 셔츠는 넥타이랑 세트였거든요. 그래서 이 쉐입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게 역시나 어깨도 살짝 있어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체형 커버가 되는 느낌? 이 포인트 때문에 그냥 일반 검정 치마에서 끝날 수 있는데 좀 귀여운 느낌이고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고무줄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건데 안에 달랑달랑 뭔가 포인트 되는 체인. 근데 쉬인하고 확실히 달랐던 점이 뭐냐면 샵사이더가 쉬인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거든요? 근데 그냥 한국 쇼핑몰 갔다 가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쉬인에서 산 금액이랑 지금 여기랑 비슷한데 옷 가짓수 자체가 몇 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샵사이더의 장점은 쉬인은 반품을 제가 부담해서 우체국 가가지고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긴 무료 반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런 가격이 조금 포함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그래도? 아무래도 한국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살짝 낮기 때문에 뭐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한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인은 약간 과감한 스타일, 뭔가 저거 내가 입어볼 수 있을까 하는 애들을 도전적으로 입을 수 있는 느낌이었다면 샵사이더는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기본적인 디자인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 또 굉장히 또 신나는 패션 하울이 끝이 났습니다. 혹시 또 보고 싶은 쇼핑몰 제가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많이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